자책골로 기록이 되겠는데요. 네. 김태원 선수인가요? 김태원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네. 창석 골키퍼의 손에 스치면서 지금 전반 6분 만에 좀 아쉽게 자책골을 먼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태국의 공격 왼쪽에서 이어지면서 안쪽으로 크로스로 올려준 것을 네. 걷어낸다는 것이 발맞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전에 네. 지금 통토함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수비에서 조금 지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무리한 태클을 대면서 한 번에 돌파를 당한 것이 김태현 선수의 자책골로 이어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전반 초반에 아주 한계 프리킥 이강인 1대0 뒤져있는 한 번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자 흘려주고요 박주영 박주영 그대로 슛! 골! 네. 1대0 동점골 박주영 역시 멋진 프리킥 직접 슈팅입니다. 1대1 전반 지금 41분이 되는 네. 시점에서 박주영 선수 정말 멋진 프리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멘전에 이어서 연속 득점 그리고 연속 프리킥 직접 슈팅이 골네트를 뒤흔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솜바트판 골키퍼가 선방을 몇 번 했는데 지금은 뭐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라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께서 돌파합니다. 태국 자 중앙에 한 명 들어가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끊어줘야죠. 이게 뭡니까? 네. 자책골로 기록이 되겠는데요. 김태원 선수인가요? 태원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네. 창석 골키퍼의 손에 스치면서 지금 전반 6분 만에 좀 아쉽게 자책골을 먼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태국의 네. 반격입니다. 오른쪽에서 자 페널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슛! 그러나 창석 골키퍼 각도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점에서 한국 프리킥 휘어 들어갑니다. 높게 뜬다 헤딩! 다시 한번 뒤로 나온 것을 슛! 빗나갑니다. 못 맞고 나오는 것을 오버헤드까지 아주 재치있게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아쉽게도 살짝 빗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정인환 선수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공격 접어놓고 네 좋아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 발이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그대로 슛! 이번엔 손으로 네. 막아냅니다. 걷어내고 있는 태국 제일 좋은 찬스를 놓치는군요. 자 대각선 띄워줍니다만 헤딩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왼발 위험했어요. 한계 프리킥 자 흘려주고요 박주영 그대로 슛! 골! 네. 1대1 동점골 박주영 역시 멋진 프리킥 직접 슈팅입니다. 1대1 거의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되면 네. 전반전이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1대1 동점.